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남자가 32살이고요. 32세 여자. 여자가 29. 29세 여자. 네. 사귄 지는 2년 됐는데요. 2년. 여자가 작년에 3개월 동안 외국을 갔어요. 3개월. 그래갖고 7월에 오거든요. 7월에 이제 오는데 기다린 거지 이제.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이 여자가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귀국을 하면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남자는 뭐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이 여자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 신학대학원 갈 테니까 네가 나 뒷바라지 해줘라. 이제 남자는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신학대학원 나와서 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 그게 쉬워? 우리나라에서? 왜 안 돼? 난 여자 목사님 못 봤는데. 아니 요즘 많아. 비전이 있어요? 직업적 이게 그러니까 직업적 비전을 얘기할 거냐 뭐 뭘?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얘가 나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헤어지자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여자가 아 그냥 오빠 의견을 물어봤어.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나는 그럴 거면 헤어지자 아니면 와갖고 자기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봐달라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건지 신부가 되는 거라고 아니 수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실 그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결혼은 얘기를 그런 얘기가 오고 갔대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뭐 계속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남자는 내가 얘 이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잖아. 이 남자가 여자 뒷바라지 해주기 싫으니까 결혼하지 말자. 결혼 그거 아니야? 그것까지 만약에 저게 정말로 저렇게 해갖고 무슨 비전이 있으면은 모르겠. 비전이 없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아, 이 남자는 그 이게 할 의미가 없다는 거지. 굳이 비전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얘 그냥 얘 욕심이라는 거지. 여자가 하고 싶은 거는 맞는데 그래. 자기는 그걸 못 맞춰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비용 2년치 학비 대한테 되기 싫으니까 결혼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니야 결론은. 그쵸. 그냥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 이거를 이거를. 맞아, 맞아. 이렇게까지 심플하게 만든 다음에 남자한테 도로 던져줘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가 빡 온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옳은가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신학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여자가 전업주부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 전업주부는 아니어도 이 남자도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다닌대요. 이 교회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렇고 여기서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거지 여자가 대학원 나와서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생각보다 비전 없고 그래서 그럼 자기는 그냥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고 뭐 직업을 갖든 안 갖든 그런 건 상관없지. 직업이 여자 직업 뭐 비전 중요한가? 여자한테 직업 비전 중요해요? 그냥 남자 생각에는 저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시간 낭비고 그거 다 헛소리고요. 기본적으로 돈 아깝다요. 맞아. 그 시간 남고 뒷사거리 안 하게 되는 그 시간에 신학대학원 안 가면 뭐 하라는 거냐 이거지. 어차피 딱히 할 것도 없잖아. 근데 성교원이고 앞으로 관심은 가실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냥 그 시간에 교회 다니는 거나 신학대학원 다니는 거나 뭐 달라. 그냥 이거는 아주 그 내부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거 뒷사거리 하기 싫은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자 그 돈이 없어? 신학대학원 갈 돈이 없는 거야? 신학대학원 뭐 학비학금이 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의대도 아니고 여자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휴가를 이용해서 여름에 한두 번씩 뭐 왔다 갔다 휴가 때 그 저 성별따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뭐 그만두고 이제 1년 간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 돈이 없냐 이거지. 아니면 혹은 이거 다니면서 알바를 하거나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는 능력이 안 되는 여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네 여자네 처가 쪽은 또 이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해달라고 한것 같아. 자, 기본 개념 잡읍시다. 원래 여자 대책 없습니다. 근데 대달라는 건 아니었고 남자가 네.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지. 나 이렇게 결혼하거나 하면 계속 다니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는 이 남자 이제 싫다 그런 거지. 야, 내 꿈을 펼치고 싶어 지원해줄 수 있는 남자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못해주나?
싫대. 그러니까 못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해준다에 가깝고요. 이런 안 해주나 못 해주나 아유 결혼 별로야.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결국 이건 그거잖아. 나한테 2천만 원 못 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이거 하냐 그냥. 뭐가 달라 이 남자나 뭐가 달라 그게. 맞아요. 저 사람은 약간 성교 신앙생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거다 참. 그러니까 뭘 못해주겠어 말이야. 아, 이 남자는 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여자가 목사가 되기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다. 솔직히 거꾸로 얘기하자고. 응. 거꾸로 그러면 목사 안 하면 무슨 직업을 가지면 한국에서 여자가 어? 응. 막 성공하겠냐. 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결혼을 해서 그냥 집에 유성하게 그럼 전업주부 하느니 목사로도 하는 게 낫지. 전업주부 해봐.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건 쉬워요? 할 거면서 무능력하다고. 목사가 되는 건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 안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지. 그렇잖아. 그 이마트 캐셔 아니야 그냥. 대학원 졸업해서 교수할 건가 보죠. 아유 말도 안 돼요. 대학원 졸업해서 교수하려면 박사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적으로. 가정에 평범하게 있을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둘 사이의 관계를 이혼 그러니까 헤어지네 만에 할 만한 문제냐 이거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여자 쪽에서 그거를 난 다니겠다고 얘기하고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네가 알아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하는 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진로 잡는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가야지 클리어해지는 건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되게 웃긴 짓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부담스럽게 생각하네. 아니 부담을 준 거지 남자 여자 쪽에서. 그 남자 당연히 부담 주기 싫다, 부담 받기 싫다 이런 거고. 지금 자기 딴에는 기다리는 것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지. 있어, 아니 저 남자 직업이 직장인지 남자. 보통 직장인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뭐 한두 푼이냐 이거지. 그렇게 능력. 막말로 여자가 이게 아니라 약대 대학원 들어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정말 투자와 수혜 수익이니까. 맞아. 둘 다 웃기지. 자 1번. 저 여자만을 기다리는 뭔 소리? 가진 게 뭐야? 뭘 가졌어요 여자? 이 남자가? 이 여자? 남자잖아. 아 그니까 이 아 그치 이 여자지. 여자의 예, 예. 이 여자가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지. 해줄 생각은 없는 거지. 방해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건가? 이 여자를 이 여자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잘못 판단을 잘못할까 잘못한 게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판단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여자가 잘못한 거냐 이거지 지금. 아 여자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3번 보면 알죠. 앰플레스. 그렇죠. 3번이 저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앰플레스 역방향 보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이런 여자를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과연 네가 공부할 생각이 있느냐 뭐 라기보다는 과연 그게 다 잘 생각했는지 그야말로 취미생활이냐 취미생활이냐 쳤을 때 그 돈을 들이는 게 그 자기 돈도 아니고 내 돈 자기 돈을 들이는 게 사실 여자도 웃겨. 되게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와가지고 얌전히 결혼해 그리고 한 1년 기다려 그 다음에 대학원 가겠다 그래 그럼 어쩔 거야. 왜?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시프한 거를. 근데 여자가 그냥 저렇게 질문 던지는 거는 이 남자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떠보는 여자들이 떠보는 거지 뭐. 그때 얼마나 나쁜 짓이야. 아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만큼 내가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나쁜 짓이라 그랬어요. 나쁜 짓? 나쁜 짓이잖아 그냥. 떠보는 걸 이렇게 떠봐. 대박 웃겼던 게 그거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나 임신했어. 그래 그럼 우리 애 낳자 그랬더니 여자가 사실은 뻥이야. 남자가. 그럼 헤어져. 그거 같이 그러면 좀 많이 실망하지. 이런 이거 난 이게 정말 떠보는 거라면 난 정말 그거와 큰 차이 없다고 봐. 2, 3천만 원인데 지금 이게. 과거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현재. 너무 도리를 여자가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예, 양쪽 다라고 보는 거죠. 양쪽 다. 예. 사실 여기서 보면 양쪽 다라고 하기보다는 남자 쪽에 여자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 도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여자가 남자한테? 그쵸. 남자는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 거 안 주겠다 그런 거지 그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 미래 어떻게 돼요? 결혼해요. 결혼은 해요. 결혼해. 7번. 난 저게 헷갈렸어. 저건 또 뭐야? 감정상태. 그러니까 사랑한다와 더불어 네 거 내 거 없다도 포함돼야죠 여기서는. 아 저게요? 왜 네가 내 돈 가지고 그래. 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쵸. 남자가? 그쵸. 아니겠어요? 왜 싫다고 했겠어요?
내 돈 갖고 하라 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지 남자 쪽에서. 너무 당연하잖아 지금. 왜 이상해? 남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그런 뜻이 있다고요? 컵이 기본적으로 니꺼 내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옆방이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니꺼 내꺼가 없는 거지 지금. 아 훨씬 더 니꺼 내꺼가 없다고요? 그치. 그 남자는 이거 지금 지꺼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왜 내 돈 쓰냐잖아. 니꺼 내꺼가 없으니까 문제가 돼. 네가 지금 니꺼 내꺼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남자에 대한 여자의 생각. 아, 이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생각이죠. 아, 남자는. 아, 여자에 대한 남자의 생각? 그쵸. 아, 여자가 네. 내 거가 그러네. 그쵸. 아, 그 엠프레스 옆방이랑 딱 붙었잖아요, 맞아. 지금. 지금 장난하냐, 이거지. 그니까, 8번. 이 관계가 끝나진 않잖아. 아, 끝나진 않아. 9번. 는 힘들어. 두려워. 버티다죠. 버티기가 힘들...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죠. 두려워? 여자애가 계속 이럴까 봐. 이럴까? 계속 이런 식일까 봐. 어때요? 여자애가 이 상황에서 난 가겠다고 막 우겨 봐. 아, 저거 간 것도 아니 그 뭐지? 저 성현도 1년이나 하잖아요. 그렇죠. 간 것도 하나도 안 말하고 전날 얘기하고 간 거래. 아, 그럼 예, 네, 그러니까 그 철단선이 없는 네. 거야. 예. 네. 앞으로도 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거지. 남자는. 10번. 이그 옆방향이라서 결혼은 하는데 엠프로 옆방 저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저거 여자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가라. 능력 남자가 조금 고지식 권위가 세지나 아니 되게 약해지나? 권위가 되게 세지거나 되게 약해지거나죠. 네. 근데 되게 세진다가 제가 말이 좀 안 되니까 뭔가 남자가 이상한 수단을 내겠죠. 얘 쉽게 얘기하는 게 폭력이지. 말이 돼요? 왜? 맞지? 왜 말이 안 돼요? 그런가? 아니, 단순히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그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남자가 권위 남자의 권위를 여자가 지켜주지 않아 그럼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까? 집안단자야 생각적이긴 하는데 그럼 더 남자가 더 고집이 세지고 조금 막 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조금 싸거나 그랬을 때 그게 폭력이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남자가 폭력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만약 여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폭력 갈 것 같아요? 딱히 폭력은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건 아니더라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남자가 여자한테 그냥 끄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질질질질. 왜? 저처럼 봤을 때 네. 남자가 폭력적인 상황일 것 같으면 이렇게 젠틀하게 안 나옵니다. 완드가 더 많이 나와요? 완드도 그렇고요. 킹 완드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고요. 체리온 나오고요. 킹 완드? 킹 완드. 그 남자가 이중이된다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끌려왔는 거야? 결혼하면서 전 약간 남자로서 권위가 네. 추락한다 확 줄어든 거죠. 그럼 지가 헤어지자고 던져놓고 왜 이렇게 돼? 근데 여자 욕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를 남자 어떻게 두고 삶을 거냐가 이제 여자의 몫이 그거잖아요. 그래갖고 보면은 지금 솔직히 이거 두 개만 정방해도 다 역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카드도 없잖아. 근데 얘가 딱 뜬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명백하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네. 카드를 보면은 사실 이 결혼이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냐 이거지. 아니죠. 아니잖아. 이 카드가 그 남녀 커플에서 많이 나올 때 그 네. 서로서로 이렇게 재는 게 많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재는 게 많은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도리를 요구하다가 네. 그러니까 왜 그 변호사랑 결혼하는 그 커플 맨날 이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여자는 이만큼 해주세요, 남자는 이만큼 해주세요. 막 서로서로 이렇게 그럴 때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재는 거는 네 거랑 내 거랑 같이 올려놓고 재는 게 재는 거잖아요. 얘는 안 그래요. 그냥 이만큼 내놔요. 아, 두 컵이. 예. 네. 근데 식스 펜타클스나 저스티스 이런 데서 나오면은 잰단 말이에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할래. 그럼 합의를 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컵 나오면 일단 컵이라서 네, 그냥 이만큼 내놔. 그게 컵이에요. 일단은 솔직히 좋아보진 않는데 이게 너무 떡하니 떠갖고 그냥 이거는 이만큼 사귀었고 나 이만큼 됐으니까 그냥 결혼할까 뭐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결혼 네. 잘 얘기하시라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섹스했으니까 결혼합시다 이런 톤 비슷해. 결혼까지 갈 것 같다고는 했는데 얘가 어떻게 그 다음에 남자는 그냥 코 껴가지고 사는 거지 뭐 답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생각해보면 뉴질랜드는 여성과 개를 위한 국가라고 이혼을 하면요 재산의 90%가 다 뺏겨요 그냥 아무 원인 관계 없이 그리고서 그냥 평생 번 돈의 거의 몇십 퍼센트를 계속 양육비로 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냐고. 이민가. 아이고 좋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을 안 해. 그렇지. 혼인 신고 안 해버려. 좋은 세상이야. 결혼 가서 가는 거죠? 어쨌든 이건 결혼한 거야. 언제 잘 하시라고. 아직은 여자가 조금 어려 보이니까 생각하는 게. 어려 보인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합의하시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을 거는 같다고는 했는데. 근데 네 결혼을 권할 만하냐 이거지. 난 안 권해. 여자가 그만큼 예쁘냐 뭐 그 나름 되지만 안 권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2년까지도 남자가 기다렸으니까.